모감주 나무 아래 서 있습니다. 모감주 나무도 이제 열매가 익었어요. 열매 하나를 따볼까요? 모감주 나무는 식물들은 자신의 씨앗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, 여기 열매 보이시죠? 열매가 이렇게 생겼고요. 이렇게 하나 따볼게요. 따보면 이렇게 딱 갈라졌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이세요? 네, 하나의 나뭇잎의 모양이에요. 나뭇잎의 모양으로 돼 있고, 이 배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물에 동동 떠서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씨앗 하나씩을 딱 매단 나뭇잎의 모양이죠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모감주 나무는 그 물가에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해서 물 위로 씨앗이 잘 떠내려갈 수 있게끔 이런 씨앗을 만들었답니다. 정말 예쁜 모감주 나무 나뭇잎이네요. 이 열매는 굉장히 단단해서요. 이 열매로는 염주알을 만들 만큼 단단한 씨앗이에요. 이 그 꼬투리 모양이 하트네요, 하트. 자연을 보면,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런 문양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다 왔다는 것을,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, 정말 자연은 훌륭한 그 예술 작품의 모태들이,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의 모태가 되고 있어요. 오늘 모니터링 길에는 모감주 나무를 만났습니다.